자, 오늘 배우는 거 브러쉬 게이트 2탄. 브러쉬 게이트 훈련은 모글에서 굉장히 턴을 교정시켜주는 훈련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크게 보면은 넓혀 꽂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폴라인을 꽂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각 훈련하는 게 틀린데 어쨌든 폴라인을 일자로 꼽느냐 조금 벌리느냐, 와이드를 많이 하냐 좁게 하냐, 이런 가지로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어저께 꽂은 거는 이제 그 와이드를 위해서 꽂았고, 오늘 꽂은 거는 일자로 꽂아요. 폴라인을 꽂은 거예요. 전에는 그 안으로 턴을 한 거고 오늘은 요거 사이로 피해가 기문처럼. 브러쉬 게이트 턴 훈련이 뭐가 좋으냐, 자 일단 스키딩이 없어요. 스키딩을 하면 내려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탑밴드를 누르지 않으면 튕겨 나가요. 왜냐하면 일정한 공간을 들어가야 되니까는 많이 올라가도 안 되고 적게 올라가도 안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체중 이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자면 브러쉬 게이트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턴이 정확해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빙 턴이 되겠죠. 그래서 카빙 턴의 기초라고 불러요. 지금 요번에 일자 라인은 왼쪽 턴 할 때 왼발 오른쪽 오른발에 체중을 주고, 그래서 이게 카빙 턴이 된다는 겁니다. 아, 내려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지. 어우, 잘한다. 저렇게 게이트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어우, 잘 날아가네. 게이트가 지금 한 두 개 건드렸는데 건드린 거 정도는 빵점 아니고 넘어지면 빵점이죠. 잘하네. 턴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네. 모글 제국의 히어로. 와, 진짜 브러쉬 게이트는 타고났네요. 아주 그냥. 턴이 너무 예쁘네. 아니, 이렇게 예쁠 수도 있나? 그래서 내려오는 겁니다. 턴이 일정해야 되고, 예, 부츠의 힘이, 압력이 정확해야 돼요. 상당히 잘 갑니다. 저렇게 지금 브러쉬 자체를 피해가는 건데 상당히 잘 갑니다.